제 몸으로 불을 켜서 어둡고 그늘진 구석 밝게 우리가 하나되어 소망의 빛으로 된다면 얼마나 좋으냐. 70년 전 어둠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한 줄기 빛은 광복의 위치였습니다. 70년 전 그날 우리에겐 남과 북으로 나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남과 북이 함께 축하하는 광복은 이렇게 미완의 역사로 남아있습니다. 남과 북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걸까요? 어쩌면 70년의 세월만큼 멀어진 건지도 모를 남과 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살고 있음을 깨닫는 오늘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온 국민의 빛이 되어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 비추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내일을 비출 때입니다. 우리 힘으로 새로운 광복을 이뤄야 할 겁니다. 우리와 다음 세대의 꿈과 미래가 남과 북이 통일된 완전한 광복으로부터 시작되는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남과 북이 함께 손을 잡고 광복절을 축하할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 된 한반도가 세계 속에서 빛날 그날을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찬란한 미래빛이 되길 기원합니다.